자, 리딩보디 1, 3-1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중요하게 설명할 부분들 표시해 두었습니다. 오케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My friends love their pet dogs. 그래서 Kelly brushes 한다. 무엇을? Her dog's teeth를. 얼마나 자주? Four times a day. Junie feeds 해준다. 누구를? His dog을. 얼마나 자주? Three times a day. 자,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내 친구들이 사랑한다고 하고 있죠. My friends가 love 한다. 그 다음에 무엇을? What 하면 무엇? 이란 뜻이에요. 무엇? 예, 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여기 My friends love, 나의 친구들이 사랑한다고 했죠. 무엇을 사랑하는지, their pet dogs, 그들의 애완동물들을 말이죠. 애완견들을. 요즘은 뭐 애완견이라 안 그러고 반려견이라 그러죠. My friends가 love, 사랑하는데 그들의 반려견들을 사랑한답니다. 자, 친구 중에 한 명씩 이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친구들 중에 이름이 켈리인 친구, 준인 친구, 에일리인 친구, 마이크인 친구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켈리는 여자 이름이죠. 켈리는 여자기 때문에 얘는 안만 길어봤자 쉬가 될수 있죠. 쉬 여자. 예. 켈리, 쉬, 켈리 여자아이가 켈리라는 이름의 여자아이가 브러쉬즈. 이렇게 뭐 문질러 준단 말이죠. 솔질을 해준다. Her dog's teeth. 그녀의 개의 치아들을 her 하면 그녀의란 뜻이에요. 그녀의 개의 치아들을 she는 그녀는 이란 뜻인데요. 그녀는 이란 뜻인데 her는 그녀의란 뜻이에요. 오케이. 켈리가 솔질해 준다. 그녀의 개의 여기 점 찍고 s 하면 뭐뭐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her는 뭐 대시 왔냐? her는 켈리의란 뜻 대시 왔으니까 켈리즈 말요. 켈리 브러시스 켈리스 dog's teeth. 켈리의 개의 치아들을. 요런 표현들 있죠? 이렇게 점 찍고 S 하는 거 이런 걸 보고 소유를 표시한답니다. 소유. 소유라 그러면 누구의 것인지 밝혀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켈리가 솔질을 해주는데 그녀의 개의 치아들을 여기서 이제 love에 대한 자세한 설명, brush에 대한 자세한 설명, teeth에 대한 자세한 설명, 그 다음에 four times a day라는 표현 잘 알아둬야 돼요. four times a day는 하루에 네 번이라 뜻이죠. 하루에 네 번. 어우, 양치질을 하루에 네 번이나 해준대요. 되게 힘들겠다. 뭐요 친구 이름이 켈리인 것 같네요. 저요 여자아이죠. 켈리. 켈리가 brushes her dog's teeth four times a day. 하루에 네 번. 켈리가 뭐 해주고 있다? brushes 해주고 있다. 무엇을? her dog's teeth를. 이게 her dog's teeth죠. 얼마나 자주? four times. four times 하면 네 번이란 뜻이에요. four times. a day 하면 하루에란 뜻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이 친구 이름이 준인 것 같아요. 이 친구 이름이 준. 밥 주고 있죠? 그래서 준 feeds. 준이 밥을 줍니다. His dog. 그에게를 얼마나 자주? Three times a day. 아까 four times a day가 하루에 네 번이니까 three times a day는 하루에 세 번이란 뜻이겠죠. 자, 준 보니까 남자죠? 그래서 준 남자 안만 길어봤자 he로 바꿔 쓸수 있죠. 그래서 he는 그는 그가 란 뜻이고 준이라는 남자아이니까 he로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겠죠. 준이 feeds. 그 다음에 his의 뜻은 그렇다면 그의 란 뜻이고 이번에는 뭐랑 뭐 대시 왔다? June's 대시 왔죠. June feeds June's dog. 준이 밥을 줍니다. 준의 개에게 three times a day 하루에 세 번.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부분 볼까요? 오케이. 잠시만요. 오케이. 그래서 Ellie combs 나왔네요. Ellie가 combs 해준다. Her dog's fur. 그녀의 개의 털을 two times a day. 하루에 두 번. 자, 이 친구 이름이 Ellie인 것 같네요. Ellie. Ellie가 지금 요런 행동을 보고
콤이라고 하죠, 콤. 근데 선생님, 여기 자꾸, 여기, 콤이 빗질하다, 이고요. 빗질하다였고, 얘가 feed가 밥 주다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브러쉬가 솔질을 해주다인데요. 이런 걸 보고 전부 다 하다시라고 하죠. 브러쉬 솔질하다. 피드 밥 주다 하다시네요. 계속해서 밥 주다. 그다음에 콤 빗질하다 이런 것들 하다시라고 하는데 가만 보니까 하다시 뒤에 계속해서 S가 붙어 있죠. 이렇게 S가 그렇죠? 여기도 브러쉬 여기는 ES가 붙어 있고요. S ES 여기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왜 S가 하다시에 S가 왜 붙어 있는지. 그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친구 만나볼까요? 오케이. 잠시만요. 다음 친구네. 난 마이크 만나보러 갈게요. 자, 이 친구가 마이크인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마이크가. 그래서 마이크가 walks 해준다. 누구를? His dog을. Every day. Every day는 매일매일이라 뜻이죠. 매일매일. 마이크가 walks. 자, walk 하면 하다시겠죠? 이런 행동을 walk라 하죠. walk는 뭐 걷다 라는 뜻도 있고요. 산책시키다 라는 뜻도 있어요. 잘 좁아서 잘안 써지네요. walk 걷다 산책시키다. 그래서 여기서는 산책시키다 라는 뜻인데 뭐 걷다 라는 뜻이든 산책시키다 라는 뜻이든 전부 다 하다시죠. 하다시. 그래서 원래 워크가 하다시인데 여기도 또 S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마이크가 워크 시켜준다. His dog 그에게를. Everyday, 매일매일. 자, 마이크는 보다시피 남자죠. 그러니까 이번엔 안만 길어봤자 he죠, he. 마이크라는 남자, he가. 뭐, 그러면 his는 그의란 뜻인데 여기서는 마이크가 그의 개니까 his는 이번에는 뭐 대신 왔다? 마이크의 이렇게 점 찍고 S 하면 누구누구의 란 뜻이에요. 마이크의 마이크가 웍스 시켜준다. His dog을 everyday. 자, 그 다음에 이 친구가 I인가 봐요. 난가 봐요. 글쓴 사람이죠. 글쓴 사람. I give 내가 준다. My dog에게 무엇을? A bath. Bath 하면 목욕이죠. 목욕. 그러면 I give my dog a bath 하면 내가 나의 개에게 목욕을 시켜준다는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my가 나의 란 뜻으로 아까 점 찍고 s 하는 것처럼 소유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소유. 내가 I는 나는 내가 이런 뜻인데 나는 내가 란 뜻인데 my는 나의 란 뜻으로 개는 개인데 누구의 개인지 얘가 밝혀주고 있죠. 나에게 I give 준다. 나에게 bath를 every Sunday 언제마다 매주 일요일마다란 뜻이겠죠. 일요일마다. I give my dog a bath every Sunday. 매주 일요일마다 개한테 목욕을 시켜준답니다. 오케이. 자, 근데 이번에 이 give의 뜻이 주다란 뜻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뭐, 요거 영어스럽게 I give my dog a bath 하면 나는 준다.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목욕을. 나의 개에게 목욕을 준다는데 우리말스럽게 생각하면 개를 목욕시켜준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give가 주다인데 이 특징적인 건 이번에는 아까 전에 계속해서 위에 볼까요? 전체적으로 쭉 보면 선생님이 지금 여기 초록색 형광펜 칠했는 거 중에서 요거 love 사랑하다, brush 솔질하다, feed 밥 주다, comb 빗질하다, walk 산책시키다, give 주다. 요거 빼고 요거 빼고 전부 하다시에다가 표시해 놨는데 자, 여기 하다시 끝에 s가 안 붙어 있죠. 이때는 그냥 love죠. loves 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loves 하지 않았어. 근데 여기는 brush 가 하다시인데 여기 S, ES 붙어 있고 feed가 밥 주다는데 S, com이 빗질하다는데 S 붙었고 walk가 산책시키다는데 S 붙었는데 여기 또 다시 S가 안 붙어 있죠. gives 하지 않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문장에서 하다시를 사용할 때 규칙이 있는데요. 저 하다시 속에 do가 숨어 있는지 does가 숨어 있는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게 오늘 핵심입니다. 자, 문장 속에 뭐뭐 하다라는 하다시가 들어있는 경우에 어떨 때는 하다시 끝에 s 또는 es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떨 때는 하다시를 원래 모습 그대로 쓰는 경우가 있었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S나 또는 ES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떨 때는 또 하다시를 원래 모습 그대로 쓰는 경우도 이렇게 나뉩니다. 자, 그래서 모든 뭐뭐 하다란 뭐 예를 들어서 뭐 먹다 이런 거 있죠. 뭐 먹다, 영어로 먹다 뭔지 이제 알아야 될 텐데, 먹다, 어이구야, 왜 이렇게 굵어? 너무 굵었다. 먹다, eat 이런 거 있죠. 먹다, 뭐 go, 가다 이런 것들, 이것도 말고도 많아요. 이렇게 뭐뭐 하다란 뜻을 가진 애들을 보고 하다시라고 합니다. 근데 모든 하다시 속에는 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있겠죠. 영어에도 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do인데, 하다시 속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우리 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밥을 먹는다 이런 거 표현할 때, 영어로 하면, 영어는 누가 뭐뭐 한다를 항상 붙여 놓거든요. 그래서 I가 뭐 한다, eat 한다, 무엇을, rice를, 난 밥을 먹어요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eat 속에 뭐가 이렇게, 지금은 안 보이지만 do가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에 do가 숨어 있는데, 하다시 속에 do가 숨어 있을 때는 하다시의 모습이, 아까 전에 eat이 먹다라는 뜻인데, 나는 밥 먹는다 할때 그대로 eat을 그대로 썼죠. 모습이 변하지 않고. 그래서 하다시의 모습이 그대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하다시 속에 do가 아니라 does가 숨어 있을 때가 있어요. does가 숨어, does도 똑같은 뜻은 하다예요, 하다. 근데 do가 아니고 does가 숨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하다시 끝에 s나 또는 es가 붙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떨 때 하다시 속에 does가 숨어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하다시 속에 does, 뭐야, 또 이러네. 잠깐만요. 하다시 속에 does가 숨어 있는 경우에는 he나 she나 또는 it이 뭐뭐를 한다.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전에 내가 먹는다 할 때는 I eat 한다 했죠? 근데 뭐 그가 먹는다 이런 얘기, 그가 밥을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하면은 누가다를 붙여놓는다 했죠? 누가 뭐 한다? he가 뭐 한다? eat 한다. 원래 이렇게 쓰면 될것 같은데, he eat이 아니고 이렇게 he eats rice. 여기 이렇게 s가 붙어 있는데, 이게 바로 여기에 이 속에 숨어 있는 does 끝에 있는 s가 삐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안 보여요. 숨어 있는데 얘만 밖으로 이렇게 나와서 he eats rice 이렇게 하다시 끝에 s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남자 한 명이 뭘 한다, 어떤 여자가 뭘 한다, 뭐 그것이 뭐 한다 이런 얘기할 때는 이 소, 하다시 속에 더즈가 숨어 있게 되고, 더즈 끝에 있는 S가 밖으로. 그 다음 나머지 he, she, it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한다, 뭐 네가 뭐 한다, I가 뭐 한다, you가 뭐 한다, 우리가 뭐 한다, 뭐 그들이 뭐 한다 이런 거할때뭐 나는 먹는다, I eat, 네가 먹는다, you eat, 우리가 먹는다, we eat, 그들이 먹는다, they eat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배웠던 것들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고가 가다고요? there가 거기에요. 그럼 내가 거기 간다라는 얘기를 만약에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갑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누가 뭐 한다? I가 go 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I go there. 이런 식으로 제가 거기에 가요. 그러면 네가 거기에 간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you가 go 한다. 그대로 하다시를 이렇게 그대로 쓰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간다라는 표현도 우리가 we였죠. 그래서 we go there 이런 식으로 I go there, you go there, we go there.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간다. 그들이 they였죠? 그러니까 they go there. 이렇게 하다시를 they가 하는 행동이니까 그대로 써요. 근데 그가 거기에 간다 이런 얘기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된다? He goes there.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He goes there. 그 다음에 그녀가 거기에 간다 할 때도, 잠깐만요. 그래서 그녀가 거기에 간다라는 표현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She goes there. 그 다음에 뭐 그것이 거기에 간다라는 얘기도 It goes there. 이런 식으로.
he가 뭐 한다 할때 s가 붙어 있죠. 뭐 그녀가 뭐 한다. 뭐 여기서 뭐 아까 전에 뭐 만약에 켈리가 거기에 간다 이런 얘기 하고 싶다. 켈리가 거기에 간다 하고 싶으면 여기에 켈리는 여자 한 명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켈리 goes there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아뭐 아, 뭐 계속해서 바꿔서 또 설명할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 버스가 거기에 간다라는 얘기를 만약에 한다. 그 버스가 거기에 간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버스는 앞만 길어봤자 뭐하고 똑같아요? 그것하고 똑같죠. 그것은 거기에 간다라는 말이냐? 그 버스가 거기에 간다라는 말이냐? 똑같은 규칙을 지키면 돼요. 그 버스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한 개니까 앞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래서 그 버스가 거기에 간다라는 표현은 The bus goes there. 아까 전에 the bus 앞만 길어봤자 it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거기에 간다라는 뜻을 하고 비슷한 뜻이라 했죠. 그러니까 it go가 아니고 it goes, the bus go가 아니고 the bus goes 이런 식으로 표현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근데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그 버스들이 거기에 간다라는 얘기하고 해볼까요? 그 버스들, 그 버스들. 그러면 그 버스들이란 말은 뭐하고 똑같다? 앞만 길어봤자 그것들은 아이고 그것들은 거기에 간다고 같은 말이죠. 그 버스들이란 말이나 그것들이나 똑같은 표현이죠. 여러 개죠, 여러 개. 그러니까 그 버스들은 앞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데이 고예요, 데이 고즈예요, 데이 고죠. 그거하고 똑같은 규칙으로 더 버시즈 go there 이런 식으로 여기에 저 버스들이니까 그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거기 간다, they go there. 그 버스들이 거기 간다, the buses go there.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하게 설명할 거는 뭐냐? 어떤 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자, 먼저 그 전에 time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time이라는 영어의 단어의 뜻을 보통 시간이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는데요. 타임의 뜻은 시간이라는 뜻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번, 뭐한 번, 두 번, 세번할때 번, 횟수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타임은 시간이라는 뜻도 있지만 몇번할때 횟수를 얘기하는 표현도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표현들은 통째로 익혀둬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네 번이라고 하고 싶으면 본문에 나왔는데 뭐였습니까? Four times a day라고 표현해줘야 돼요. Four times a day, 하루에 네 번. 그러면 하루에 세 번은 아 얘는 여기다가 쓸게요. 하루에 네 번은 four times a day. 그럼 하루에 세 번은 뭐겠다? Three times a day. 여기 time에 s가 왜 붙어 있냐면은 영어에서 여러 개면 s 쓴다고 했잖아요. 아까 전에 여기 버스 여러 개니까 버스가 여기는 한 대였는데 버스 여러 대니까 s나 es 붙이죠. 그거하고 똑같은 이유예요. 한 번이 아니고 네 번이나 됐잖아요. 그러니까 time에 s를 붙인 거고 여기도 세 번이니까 three times a day. 그다음에 하루에 두 번은 어떻게 하냐? 하루에 두 번은 원래 twice가 두 번이란 뜻이에요. twice a day고요. 뭐 가끔씩 two times a day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만 twice a day도 두 번이라 뜻으로 알아두세요. 이게 두 번이라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빈도를 나타내는 말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얘기할 때 매일매일 한다라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매일은 뭐였다? 매일은 everyday였죠. everyday가 매일매일이라 뜻이고요. 그 다음에 매주 일요일마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냐? every 아이고, every Sunday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every Sunday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저 문장 이런 표현들 방금 얘기했던 뭐 every Sunday, every day, twice a day, two times a day, three times a day, four times a day 이런 표현들이 문장에 사용되면 어떤 하다시의 동작이죠. 하다시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 표현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몇 가지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양치질을 하다가 brush one's teeth라고 해 있는데요. 여기 one's는 만약에 뭐 내가 양치질 한다 할 때는 여기에 나의란 뜻으로 바꿔 주면 되겠죠. 내가 양치질 한다면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I brush my teeth. 그래서 여기 one's는 누구누구의 뭐 그의 이런 식으로
그럼 뭐 그녀 아이고 그녀의 이런 식으로 바꿔 쓰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는 하루에 세번 양치질 한다라는 표현 해볼 건데요.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그가 양치질 한다가 뭐였습니까? He가 뭐 한다? He brushes his teeth였죠. 여기에 once가 his로 바뀌죠. 왜 his로 바뀌었냐? 어떤 남자가 하니까 he는 그는인데 그의.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하다시, 솔질하다라는 하다시 브러쉬에 does가 숨어 있으니까 es가 이렇게 삐져나왔어요. 그래서 그가 솔질을 합니다. 무엇을? 그의 치아들을. 그 다음에 이제 하루에 세 번이란 표현 어떻게 하면 되겠다? three times a day.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하루에 세번 양치질을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요런 내용들이 어디에 들어있었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먼저,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 My friends love. 그렇죠. 내 친구들이 사랑한다고 하고 있죠. 이거 하다시인데, my friends는 여러 명이죠. 그러니까 얘는 안만 길어봤자 뭡니까? 얘는 안만 길어봤자 they죠. they. 그들이 사랑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he나 she나 it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다시 속에 뭐가 숨어 있다? do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they love, my friends love. 내 친구들, 그들이 사랑합니다. There도 참 소유격이에요. There도 소유의 표현으로서 they가 그들은 이란 뜻이었다면 there는 무슨 뜻이겠다? 그들의 이란 뜻이에요. bad dogs. 근데 여기에 브러쉬 여기 들어있는 거 그렇죠. 브러쉬 끝에 es 붙어 있는 이유 켈리가 she니까 켈리 브러쉬즈 여기에는 does가 숨어 있단 말이에요. she brushes, Kelly brushes her dog's teeth. four times a day. 그 다음에 four times a day. 네 번이고요. 그 다음에 teeth가 중요한 이유는 얘는 보통 어떤 것이 하나 있을 때는 그냥 쓰는데 어떤 것을 어떤 것들 할 때는 원래는 s나 es를 붙인다 했죠? 이건 하다시에 s 붙이는 거하고 달라요. 아까 전에 버스가 한 대일 때는 버스였는데 버스들 할때 이렇게 하니까 버스들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책, 책은 book인데 얘를 가지고 책 말고 책들 하고 싶으면 books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이름씨라고 그래요. 어떤 물건의 이름이기 때문에. 어떤 물건이 여럿이다 할때 s나 es를 이렇게 붙여주는데. 근데 teeth 같은 경우엔 이빨이 치아가 하나일 때는 tooth인데 두개 이상일 때는 이렇게 s를 쓰는 게 아니고 얘가 뭐가 된다? teeth가 된다고 앞에서 배웠었죠. 오케이, 그래서 이빨들, 치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다음에 이거 four times a day 통째로 외워둬라 했죠. 하루에 네 번.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 June 남자애니까 he feeds 여기에 뭐가 숨어 있다? 밥 주다 속에 하다시 속에 does가 숨어 있게 됐다. he가 하는 행동이니까. 오케이, June feeds his dog three times a day. 그다음에 Ellie 여자애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she가 하는 행동이니까 여기에 come 빗질하다 속에 또 does가 숨어 있고 s가 삐져나왔다. 엘리가 빗질해 줍니다. Her dog's fur를 two times a day. two times 대신에 원래 뭘쓸 수도 있다. twice, twice, twice a day 하기도 한다 했어요. twice a day. 그 다음 여기 하다시 속에 산책시키다 속에 더즈 숨어 있네. 왜? 누가 하는 행동이라서 마이크라는 어떤 남자 he가. 그 다음에 이번엔 하다시 속에 s가 없네. 이 속엔 그럼 뭐가 숨어있네? 이번엔 do가 숨어있네. 왜? I가 하는 행동이니까. I give my dog a bath every Sunday. 됐습니까? 오케이. 요런 내용들이었습니다. 필요한 내용들 필기하고 속도가 빠르면 일시정지하고 하라 했습니다. 뭐 여기 있는 것들 뭐 brush dog's teeth, feed the dog, comb the dog's fur, walk the dog, give the dog a bath. 아, 여기는 좀 스펠링이 잘못됐네요. 어이구, 잠시만요. 이 스펠링이 H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베스. 오케이. 잘린 것 같네요, H가. 자, 그래서 연결하기. 이 행동은 산책시키는 거죠. 산책시키는 거니까 얘는 walk the dog이죠, walk the dog. 오케이. look, 보고, match, 짝짓기 해줘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목욕시켜주네요. 목욕시키는 거, give the dog a bath.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빗질해주고 있죠. comb the dog's fur. fur 하면 털이란 뜻이었죠. 털. 털을 빗겨주다. 그 다음에 요거는 밥 주고 있네요. 밥 주고 있으니까 feed the dog 하고 있고요. 양치질, brush the dog's teeth. 그 다음에 얘는
요런 걸 보고는 펫이라 그러죠. 애완동물. 연결해주기가 힘드네. 애완동물. 오케이. 뭐, 여기다가 이렇게, 뭐, 여기다가 D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여기다가 A 이렇게 써도. 뭐, 답을 뭐, 이렇게 줄로 연결하든, 알파벳을 쓰든 하면 되겠습니다. 자, read and choose. 읽고 골라봐라. The best title is 가장 좋은 제목은 뭡니까? Pet dogs 반려견들이죠. 반려 고양이들 아니죠. 캣츠는 고양이들이죠. 다음 계속해서 엘리 아까 그림으로 돌아왔고요. 엘리가 이 친구였죠. 엘리가 저 털을 빗겨주고 있었죠. 그래서 엘리가 뭐 해준다? 콤스 해준다. Her dog's fur를 그녀의 개의 털을 two times a day 하루에 두번 two times 대신에 뭘 써도 된다. twice를 쓸 수도 있죠. 그다음 in the picture 그림 속에서 자, 뭐 산책 시켜준단 말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보이였죠? 보이였고 그 녀석의 이름은 뭐였습니까? 마이크였던 것 같는데요. 보이. 뭐 보이도 안만 길어봤자 he, 마이크도 남자니까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여기에 이렇게 does가 숨어 있는 거 보이시죠? 오케이, 마이크 만나볼까요? 저 맞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필요한 것들 필기하시고 그다음에. 채점하시고, 그 다음에 내장 보내서 찍어서 보내주세요. 수고했습니다.